그러면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작품들을 시작할 때그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그 의외의 곳에서 작품들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첫 번째는 자신이 관심사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흥미부터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들을 하고, 이제 저랑 이제 튜토리얼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 수집이에요. 지금은 보면은 굉장히 뭐 매거진, 온라인으로도 많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매거진들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미술 디자인에 대한 매거진을 보는 방식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서울이 아닌 뭐 도시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디자인 기획전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자료 수집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시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저희는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제 아래쪽 왼쪽 그 끝에 보시면은 이제 혼딜 타스크라고 해가지고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뭐 이런 다양한 미디어도 다뤄보고 그리고 뭐 다양한 질문들에 답도 해보고 거기서 주제도 좀 찾아보고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도 써보고, 미디어도 써보고 하면서, 흥미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메테리얼 스터디라고 그래서, 메테리얼들에 대한 특성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건 디자인과도 그렇고, 순수미술과도 그렇고, 내가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환경 소재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들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이너 예를 하나 들면은 스와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다 거북이들을 남획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 거북이의 그런 재료 재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뭐 사람의 머리카락과 레진을 이용해서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걸 바탕으로 뭐 이렇게 작품을 시작했던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영역들에서 이미 지금 최근에, 특히 최근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디자이너들을 많이 살펴보고 내가 왜이 작가들하고 디자이너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 관심사들을 발견을 해 나가서 이제 시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각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이걸 또 어떻게 또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시작점들은 그렇게 내가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찾아 나갔으면은 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들을 어떻게 또 보여줄 건지, 또 어떻게 디벨롭 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결정한 주제가, 관련된 작가들하고 디자이너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건 결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끌고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영역에 대해서 관련된 작가하고 디자인 연구, 이런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튜토리얼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작가들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양한
팀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주제들을 결정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실험 과정들을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한 과정들도 있고 성공한 과정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들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뭐 미디어를 또 결,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디어를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면서 어떤 미디어를 결정을 할 건지, 보면은 뭐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면은 어떤 재료들을 선택을 할 건지, 또 아니면 순수미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비디오를 쓸 건지, 아니면 뭐 그래픽을 쓸 건지, 페인팅을 할 건지, 드로잉을 할 건지, 이런 미디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디어 결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요. 내가 내 주, 이,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작업을 하면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내 이야기를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내가 내 작품이지만 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그리고 요게 작품이 결과가 끝이 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들을 이제 시작해서 중간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업들을 이제 내가 어떤 순서로 작업들을 보여줄 건지, 그러고 그 작업들을 보여줄 때 이제 작품 설명 글들을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간단하게 설명들을 좀 적는 학교들도 있고, 이거는 좀 학교 따라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정하고 설명하는 글도 어떻게 넣는 게 가장 좀 효과적으로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글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실 때 이제 한 학교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에 맞춰서 이제 장수도 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들마다 좀그 원하는 방향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들 방향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객관적 시각으로 작품 바라보면서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품을 보고 그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작품 보고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버리면은 교수님들이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또이 작품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해서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